부가 시키고 나서가 제대로 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. 지금 보시면 부를 시키면은 털이 더 뽑혀서 나와요. 저절로 여기 눈 내리는 것 마냥 이렇게 나온답니다. 범인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체 무슨 일을 하시길래 이렇게 다 털들이 나오시는 거죠? 털을 보시면은 뽑혀 나옵니다, 여러분. 이렇게 뽑혀 나와요. 이렇게 막 하다 보면은 막 이렇게 하잖아요. 그래도 행복해. 그치, 부부야? 저희 집 뒷마당에 새들이 되게 많아요. 왜냐면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펜스에 있는 달려있는 부털들을 둥지를 포근하게 할 수 있게 가져가더라고요. 새들이 부부털 가져가, 그치? 부부털 가져가가지고 막 둥지에다가 막 여기저기다가 쑤셔놓는다고, 그치, 부부야? 부부 그거 알아? 부부는 그거 모르지? 부털이 얼마나 유용하게 쓰이는지 모르지? 새들의 집이 되어주고 있다고. 그거 모르지? 뭐야? 부부는 엄마처럼 봉사를 좀 하네. 봉사 잘하는 아이는 이뻐요. 부부는 봉사쟁이네요. 부부는 하이파이 하이파이 부부 하이파이. 오우 뭐 여기 나 분신.